임신 중에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인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글과 함께 시청을 하길 원하신다면 자막 설정을 눌러주세요.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요. 이런 이유로 산모와 그 가족들은 많은 고민들을 할 겁니다. 임신 중에는 맛있는 것만 먹겠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아를 위해서라도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5초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임신 중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게 되면 태아에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나쁜 식습관으로 아이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연구에서도 임신 중에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산모의 아기들에게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아는 자궁 내에서 여러 생리학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아이는 여러 질병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수분 공급인데요. 임신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수분 공급은 중요하지만 특히 임산부는 더 중요합니다. 이 수분 공급을 통해 양막낭과 태반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 섭취와 함께 과일의 수분을 섭취하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 농약 잔류물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씻어줘야 하며 과일의 상처 부위에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으니 도려내고 섭취를 해야 합니다. 임신 중 선택해도 좋을 과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엽산 성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B, 비타민 K, 비타민 C, 섬유, 마그네슘, 칼륨, 콜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이 임산부의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임신 중 다리 경련 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콜린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태아의 두뇌와 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콜린 결핍은 태아의 신경관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 그리고 칼륨이 풍부합니다. 임신 중에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태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사과를 섭취하는 산모의 아이들은 알레르기와 천식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탄수화물과 엽산, 섬유,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식물성 영양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없다면 딸기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임신 중에는 대부분의 산모들에게서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나나 섭취로 변비를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칼륨과 비타민 C, 비타민 B6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비타민 B6 성분이 임신 초기의 구토 증상과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망고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로 한 컵의 주스는 하루 권장량의 10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풍부하여 항산화 효능을 합니다. 임산부는 철분 섭취도 중요한데요. 철분의 흡수를 높이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임신 중에 섭취하기 좋은 과일입니다.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몸에 좋지 못한 음식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태아를 위해서 조금만 참고 달콤한 맛과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량으로 섭취를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